안녕하세요 여러분, 귀요미입니다. 여러분 혹시 크리에이터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? 아무래도 1인 미디어를 하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나시겠죠? 밖에서건 안에서건 작업을 할 것 같아요. 그쵸? 그런 분들에게는 과연 어떤 노트북이 필요할까요? 일단 이동을 해야 되니까 가볍고 또 이렇게 가방에 쏙 들어갈 만큼 슬림하고, 요즘엔 다 하시잖아요. 혼자서 뭐 영상도 하고 포토샵도 만지고 뭐 인터넷 서칭도 하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이 버벅거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는, 그런 성능이 꽤 어느 정도 잘 나오는 노트북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. 뭔가 밖에서도 뭐 하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. 자, 그래서 제가 요 제품 MSI에서 자체적으로 크리에이터북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PS428RB 제품입니다. 칼 어디 갔죠? 아, 이거구나.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진짜 잘 잘려요. 오, 생각보다 좀 가벼운데요? 이렇게 꺼냈습니다. 오, 이거 상자만 보면은 거의 무슨 대형 패드가 들어있을 것 같은 이 슬림함. 훗! 아, 꺼냈습니다. 따단. 이거 꺼내볼게요. 얘가 보니까 상체만 입고 있어요. 이렇게 여기 바지를 안 입고 이 밑도리만 입고 있는데 정말 작네요. 작고 정말 가벼워요. 보이시나요? 얘는 가볍습니다. 빈 무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세련된 느낌? 실버라서 그런지 이 여름에 쓰면은 정말 시원해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? 지금 보면은 뭔가 이렇게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저의 땀을 식혀줄 그럴 노트북 같습니다. 첫 느낌이 뭔가 이 MSI가 현대적으로 뭔가 트렌드하게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원래는 이렇게 음각이 들어가 있는 굴복지고 강렬한 그런 이미지였거든요. 그래서 밖에서 보면 되게 쎄 보였어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MSI 노트북을 딱 펼치고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야, 게임하나? 아니면 뭔가 특이하네? 뭐 이렇게 봤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뭔가 그램처럼 LG 그램? 그런 느낌? 서피스북? 요런 그 대결 구도로 좀 만든 건지 이렇게 잘 빠져나왔어요. 또 하나 제가 보는 그런 관점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노트북을 사용한다. 전 또 여대생이니까 요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여 학생들이, 저도 그렇고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붙이는 걸 좋아하는데 얘도 깔끔하니까 뭔가 붙이고 싶어요. 다닥다닥. 뭐 그런 용도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. 오, 요 베젤도 엄청 슬림하고 14인치인데 뭔가 13인치 같은 그런 사이즈예요. 이 키보드 부분 한번 느껴봐야겠죠. 이게 얇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눌러보니까 키스트로크가 낮거나 뭐 이렇지 않아요. 어느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. 살아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 가운데에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. 자, 전원 한번 켜볼까요? 개고고 탁 뜨고요. 자, 이 네로 베젤로 만들려다 보니까 카메라를 위에가 아니라 아래, 가운데에 위치를 해놨어요. 쓰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게 거슬릴 것 같아요. 팀플을 할 때 있잖아요. 야, 이거 괜찮대? 야, 이거 봐. 요런 기능이 참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팀플 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요. 이게 요 정도만 되는 노트북이 있더라고요. 근데 얘는 완전히 펼쳐집니다. 인텔 8세대 i7-850U 저전력 시리즈의 프로세서입니다. 1920-1080 풀 HD IPS 안티글레어 패널, 엔비디아 지포스 MX150, 128기가 M.2 SSD, HD 웹캠, LED 백라이트 키보드, DDR4 8기가 램과 약 80W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. 두께는 15.9mm, 무게는 1.19kg로 슬림하고 가볍습니다. 좌측은 전원, HDMI, USB, 3.1 Type-C 단자, 오디오 단자, LED 램프 3개가 있습니다. 우측은 USB 3.1 Type-A 단자가 2개, USB 3.1 Type-C 단자가 1개, SD 카드 리더, 켄시털 락이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스펙도 살펴보고 또 제가 직접 사용도 해봤는데요. 저 같은 대학생 신분이나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 영상 작업이나 블로깅, 뭐 아니면 회의, 뭐 그렇게 문제없이
잘 쓰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영상 작업을 하면서 포토샵도 켜보고 인터넷도 한 3개 켜서 작업을 해봤는데 버벅거림 없이 영상 작업이나 포토샵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.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컷 편집이나 자막 작업 등은 별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습니다. 오버워치는 제가 좀 많이 놀랐는데요. 그 FHD 해상도에서 이제 중간 옵션으로 플레이를 해봤는데 전혀 끊김없이 잘 게임을 했습니다. 오! 뭐지 이거? 이 정도면은 제가 좋아하는 롤도 되게 더 원활한 환경에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좀 탐나네요. 도서관이나 그런 조용한 데서 작업을 할 때는 약간 아쉬움이 있는데요. 들리시나요? 이 클릭 소리가 좀 커요.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게 많이 거슬릴 것 같습니다. 도서관에서 이 노트북으로 작업하다가 마우스가 없어. 터치패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소리가 막 탁탁탁 난다 하면 왠지 쫓겨날 것 같거든요.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. 자, 어떠셨나요? 아, 그래, 내 노트북은 바로 저거다 하고 확신이 드셨나요? 저는 확장성에 민감하신 분이라면은 이 MSI PS4i 8RB 제품을 사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고요. 일단 이벤트 중이라서 무료 업그레이드도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자, 어떠셨나요? 오늘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. 더 좋은 영상들도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만날까요? 안녕!